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? 저는요, 계속 제가 혼자 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, 좀 약간 계속 집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따뜻한 집? 저는요, 계속 제가 혼자 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, 좀 약간 계속 집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따뜻한 집? 머무르고 싶은 따뜻함? 네. 오. 어떻게 해서 신청하게 된 거야? 공간에 대해서 늘 항상 시설에서 지냈으니까 불편함을 느꼈었고, 좀 아, 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 신청하게 됐고요. 처음에 이 집에 딱 이사 왔을 때, 뭔가 제가 꾸밀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느껴서 네, 신청하게 됐습니다. 내 공간을 갖고 싶었구나. 저는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베이킹도 하고 싶어요. 베이킹? 네. 와. 베이킹에서 뭐 하려고? 주변에다 나눠주려고. 아~ 그랬구나. 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보호 종류 아봉 그 단톡방이 있어요. 정보를 전해주는 거기서 알게 돼서 신청하게 됐어요. 아,